김일중 대주교의 음성 들어보시죠. 세월호 희생자들의 아픔이 채 가시기 전에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고통 앞에서는 중립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 또 희생되신 그분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서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도 희생자들을 정말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청하는 기도와 함께 그들의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고통이 덜어질 수 있는 조치를 사회는 물론 이런 이와 정부에서 받아 적극적으로 좀 그 배려하면 참 좋겠다 하는